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조단. 다시 또 저는 중산층연구자 금강계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해 주시죠. 일제시대 연구하는 묘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제시대 연구하는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점점 더 시선이 넓어지고 있는 100년입니다. 아, 예. 그거 확실한가요? 뭐 2000년에 비해서는 엄청 넓어졌죠. 아, 예. 홍서천 씨를 보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환하게 반겨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가 아니라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 성소수자. 성소수자로 어떻게 역사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24시간 360일 살아가시는 터우 선생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수면하실 때도.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 개인 터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크랑 토크 뭐 있으십니까? 이제 오늘 정도면 이제 끝났네요. 이미 귀국했죠, 틴트리오가. 귀국하고 나서 이제 경질은 이제 무마되고 아시안컵을 향해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번 주에 귀국은 했겠죠. 예. 맞죠. 16강은 없었을 테니까 한국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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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시안컵을 향해 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한 8강 정도가 이제 벌어지고 있겠네요. 8강. 엿을 던졌을까요? 아, 한국도 팬들이 저번 네. 홍명보 사 그 감독에게는 엿을 던졌죠. 박조영 그걸 주워 먹었죠. 아, 박조영. 박조영에서 엿조영으로 바뀌었던. 그 오늘 아 이번에는 여까지는 안 던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독일전은 보지 못했지만 멕시코전에서는 굉장히 투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울었잖아요. 인터뷰 아, 중에 흥민소원이 또 아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2014 때는 사실은 제가 살면서 야 조배정이 저렇게 잘된 적이 있나 본 그렇죠?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홍명보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았는데도. 네. 야 저렇게 개판으로 뽑아도 조배정이 저 정도면은 비벼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조배정이 그냥 제가 뭐 뭐로 볼 때는 만만해 보였거든요. 역대 최악의 졸전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졸전도 졸전이었는데 아마 그 홍명보 땅 그거랑 인맥축구 네, 땅 보러 다녔다 그거랑 인맥 항맥축구 이제 그 맞아 인맥 항맥축구 얘기도 있었고 그 끝날 때쯤에 아마 그 한번 그 뭐랄까 디프리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비공개 동영상이 이제 언론에 퍼지면서 아~ 이제 술 먹고 놀았나요? 술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건배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영상. 건배술 술 먹은 거지. 그게 이제 뭐 흥청망청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오피셜한 자리였는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여론이 더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뭐 축구 다 끝났는데 술도 한 잔 할 수 있는 거지 뭐. 저도 그렇게 던져.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는 근데 멕시코전에서도 흥민손이 또. 이번에는 너무 어차피 최약체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잘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라고 또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너무 대통령님이 또 격려해 주셨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게 우시고 들어가는데 심쿵하더라고요. 아, 손흥민이 약간 먹히는 얼굴인가요? 그쪽 판에서? 아니, 저는 좀 넓은 편이에요. 아니 개인 취향이 다 다른 거죠.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이랑 미답생이 좋아하는 걸그룹이 다르듯이. 아닙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그 뭐였죠? 어디였지? 비정상의 답이었나?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문화권마다 이쁜 얼굴은 다 다를 것이다. 그랬더니 뭐 매력적이게 보일 수는 있는데 아, 미국 사람이 보더라도 김태희가 이쁘답니다. 그래요? 네네네네. 이게 문화권마다 좀 미의 기준이 다를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마도 잘생긴 남자, 게이들이 바라보는 잘생긴 남자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아닙니까? 내가 바라보는 잘생긴 남자 다를 것 같은데. 아, 김경현 선생님은 모모랜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좋아하던 건 핑클이었고요. 에이핑크였다가 요새는 노래를 잘 몰라서 아 근데 뚜렷하시네요. 핑클에서 에이핑크로 넘어가는 무슨 스타일인지 알겠죠? 네. 요새는 저기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아 완전 딱 정말 그냥 여성 소녀소녀한 소녀소녀 사람. 근데 아, 결혼하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결혼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 전형적인 마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그룹. 아니 그거는 저기 쭉쭉 빵빵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저는 그거랑 또 달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아니 AOA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를 구별하라고요. AOA 좋아하시는 저희 그 또 저희 지금 천안에 계신 분 모 선생님이 계셔서 어쨌든 또 나오시면 또 여쭤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그 이상한 얘기 말고 오늘 좀 네. 진보적인 이야기 합시다 우리.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90년대 이후 성소수자의 개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성소수자 분들이 어떤 조직들을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또 키어문화 축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가 이런 과정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소수자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키어와 젠더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제일 고난이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고난이도이면서도 제일 필요한 거죠. 가장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꼭 이게 니네 역사 팟캐스트에서 이런 걸 왜 다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가 이해가 돼야지 역사 속의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럼요. 사실 1호 나중에 쭉 공부를 하시면 1호 그 성소수자 박사가 되실 텐데. 그렇죠. 성소수자 연구 박사. 아, 둘 다죠. 아, 예. 아닌가요? 예, 예. 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구나. 네, 그럴 수 있죠, 뭐. 예. 왜냐면 근데... 커밍아웃 하신 분이 없지만 네. 그런 성소수자 분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이제 2호 연구 박사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무튼 일단 키어 젠더를 이해하는 방법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이렇게 키어 젠더를 마지막으로 그 이제 기획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제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편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제 50년대 60년대에서 이제 성판매 여성과 여장 남자 그 유흥업소 종업원이 한 현장에 공존했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미 그 시절부터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관계 맺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비슷한 낙인을 띄고 있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여성 운동이 이제 많이 미투나 이렇게 되면서 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많고 굉장히 박수 치고 싶은 어떤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이게 이제 양적으로 팽창하고 이제 횡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성만 챙겨야 된다. 퀴어 혐오, 퀴혐 이런 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예. 천박한 것들이 참 똥꼬충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아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장에 보이는 어떤 여성과 생물학적 여성의 어떤 그런 것 그런 기준점으로 일어나고 있는 억압들이 사실 너무나 명징하고 뭐 성폭력, 성매매 그런 거고 성폭력에 압도적으로 남성 가해자와 성매매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남성 성구매자의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거들이 나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퀴어 혐오 그러니까 혐오보다의 그 퀴어 안에는 과연 젠더에 대한 감각이 없는가? 당연히 없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이제 그분들이 비판이라기보다 사실상 욕인데 욕을 하는 거에는 젠더 감수성이 여성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젠더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맥락으로 그것의 기준으로 삼았을 땐. 근데 적어도 그러면 퀴어 운동, 성소수자 인권 운동 안에서 젠더가 뭐냐라는 거를 이해를 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성 운동과 어떤 페미니즘 여성 위주의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젠더 감수성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게이이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그런 블리주의 페미니스트들 블리주들 중에 퀴어들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트랜스젠더 여성이고 두 번째가 게이인데 어쨌든 생물학적 남성이라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여성을 더 싫어하시나요? 그렇죠. 여자인 척한다라는 그렇죠. 예.
니들은 그래봤자 남자야. 세작 같은 느낌인 거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는 명백하게 그 여성의 범주를 생물학적으로 국한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한마디로 여성기가 달린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전제되는 건데 사실은 그 말은 젠더의 원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대중적인 파급력 뒤에는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억압과 사회적인 어떤 분명한 어떤 동력이 있기는 해요. 예, 그건 뒤에 가서 잠깐 얘기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게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거는 퀴어 운동, 성소수자 인권 운동 안에서 젠더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어떤 뭐 자전록 같은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할 텐데 일단 게이의 경우는 첫 번째로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과 교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규범적으로 주어져요. LGBT 안에서. 이건 누가 결정하는 규범이죠? 누가 결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일정하게 합의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퀴어 문화 축제를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다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당장의 분란이 없이도 뭐 재수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트랜스젠더를 혐오하거나 레즈비언을 혐오하거나 바이섹스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부스에 설 수는 없어요. 부스나 이런 것들이 절대 할 수 없고 공연도 할 수 없어요. 만국의 성소수자여 단결하라 뭐 이런 거죠. 연대의 의미를 더 강조를 하는 거네요. 예, 성소수자들끼리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잘 정착됐다고 볼 수가 뭐 그 원만하게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10년대에 들어와서 어쨌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와 바이섹슈얼과 트랜스젠더 퀴어들과 이야기하고 이슈를 나눌 수 있는 게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퀴어판에서 젠더 감수성이 이런 방식으로 소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딜 가서든 타자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좀 다른 것 같은 근데 이건 운동판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복마전 같은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나랑 아주 같은 사람들만 내가 진짜 정말 딱 맞는 어떤 억압들만 공유하는 사람만 있으면 훨씬 운동이 잘 굴러갈 것만 같은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개념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여동성과 당위가 같이 섞여 있어야지만 폭발력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운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퀴어 안에 그래서 젠더 감수성이 일정하게 소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고 게이들은 마찬가지로 레즈비언이랑 트랜스젠더랑 바이섹슈얼은 고유의 퀴어성을 가져요. 아까 제가 처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은 이성애자들은 아닌 거예요. 평범하게 섹스하고 평범하게 파트너링하고 평범하게 동거하는 자들이 아닌 거죠. 남자가 어떻게 남자랑 이런 어떤 낙인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낙인과 퀴어성에는 계보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종로상가에 소판매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가 공존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일종의 역사성이겠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때 제가 이제 최근에 익선동에서 그러니까 익선동이 종로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익선동과 종로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종로 익선동에서 이제 익선동 야간 개장이라는 행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게 보갈 컬처란 말이었어요. 보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남성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여성을 일정하게 느슨하게 묶어서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 보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갈보를 뒤집은 거예요. 아 갈보는 성판매 여성을 비하하는 거였죠. 옛날에 그 양공주 뭐 양갈보 막 그랬다 그런 말이 있다 그랬어요. 갈보라는 말을 뒤집은 거. 그 갈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빈대갈자를 써가지고 남자 피 빨아먹는 인간들이라는 뭐 이런 설도 있고 근데 그런 비어들은 사실 뭐 오늘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인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걸 뒤집은 말이라는 이유 때문에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여성 혐오적인 말을 행사의 메인 캐치프레이즈로 쓸 수 있느냐라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사과문이 나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조금 다시 생각해보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보갈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여성을 혐오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판매 여성의 낙인과 그들이 받았던 낙인이 유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현장도 비슷하고. 그게 이제 역사성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을 혐오한다기보다는 스스로를 스스로의 역사성을 그냥 이렇게 쫙 한번 비꼬은 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여론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던 것들이 아 정말로 성소수자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더 많은 양의 글이 필요하구나. 이거는 그냥 그들이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사실 제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글이 많이 없구나.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들으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갈이란 말이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처음 들었어요? 어, 그리고 그게 갈보를 뒤집은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은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들 모르는 사이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보관이라는 말을 썼대. 근데 그게 갈보를 뒤집은 말이래.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게이들은 여성 혐오를 하는 자들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여혐을 하던 자들을 찍히는 건데 이거는 좀 곤란하다. 할 일이 많으시네요. 거죠. 예. 사실 좀 그런 어떤 동력들이 제가 연구를 하고 활동하면서 글을 쓰게 만드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힘이 빠지면서도 힘을 내야 되는 이유일 수 있겠네. 네. 그런 어떤 복마전에 늘 시달리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역사 연구자들이 파이팅을 하지 않아서 유사 역사학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고대사 연구자들이 파이팅을 안 하시고 본인들의 말이야.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자꾸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인터넷에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널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손가락에 들지 않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 고대사 연구의 어떤 흐름들을 사람들이 알았다면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그냥 사실인 양 유포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요게 역사성을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그냥 참 이거 이 게이들이 여혐한다라는 말이 그대로 그냥 유통이 돼버리고 이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이제 게이의 입장에서 이제 퀴어 젠더를 네. 바라본 거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어떤 게이가 여혐을 하는 건 맞아요. 뭐 그런 거 보셨다는 분도 아까 옆에 그 백현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고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매우 잘못된 거고 이제 교정해 나가야 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게이가 여혐을 한다는 거는 이상한 진술인 거죠. 사람이 이상한 거지. 네, 그건 이상한 진술인 거죠.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게 이제 하나 더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아까 제가 성판매 여성과 게이 커뮤니티가 되게 유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그런 어휘들이 많아요. 나 오늘 팔렸어 이런 거. 아 게이들끼리의 어떤 네. 은어 같은 건가요? 그렇죠. 게이들끼리 팔렸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여성주의자들 입장에서 이상하게 들리겠죠. 아니 왜 이렇게 성적 대상화를 못 당해서 난리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깔려있는 것은 일단 성판매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성의 파트너링과 이성, 그러니까 정상가정 이성한 파트너링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뭔가 몸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이란 낙인과 실제가 부합한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 안고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파트너를 바꿔서 누군가랑 잤다. 내일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진리치를 가진 어떤 내용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게이들의 어휘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언니와 서로를 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연아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게이들끼리. 그거를 여성에게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건 진짜 빼박켄트 혐오 발언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걔들끼리 언니인 연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언니도 사실은 원래는 그 우리의 옛 표현이죠. 아, 네. 이것이 바로 정근대 연구자의 힘입니다. 언니 네, 네. 옛날에 추노 보시면 나오잖아요. 네. 언니 아니, 정말 언니예요. 네, 네. 네,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 애용하도록 합시다. 아, 그 얘기하려고 하신 건가요? 뭔가 좀 수능으로 끝나신데 수능 거의 끝이에요. 아, 네. 아 근데 막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내가 그 생각났는데 그 얘기를 어떤 모 국어학자분이 네. 우리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 이런 얘기를 하셔야 모 역사학자분한테 네네.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분이 아 그럼 앞으로는 약간데 그 국어학자 이름이 철수면은 철수 언니라고 부를게요. 철수 언니 외쳤더니 갑자기 그만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르는 걸로. 네네네. 재미가 없어서 잘린다. 네. 어쨌든 자, 언니와 년 요 역사성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몸담고 있는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한데 한국 개인고는 없는 제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신입들이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애년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처음에 그걸 처음에 들을 때 되게 불쾌하게 됐었어요. 저는 내가 왜 년이야? 나 남잔데. 이놈아 또 아니야. 나 남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에 담겨 있는 사회화의 의미는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성애자 남자로 패싱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애자 남자로 패싱되기 쉽죠. 사실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커밍아웃 안 하면 이성애자 남자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기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입 다물고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다들 많이들. 그런데 적어도 인권단체 들어와서는 그런 커버링과 그런 은둔 상황에서 너를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게이 네. 인권단체인가 게이 커뮤니티 예 들어갔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내가 커밍아웃 했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인권 단체에선 그런 걸 조금은 더 요구하죠. 그런 것들을 막 강요하진 않지만 운동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별 거지만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스멀스멀 야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얼굴을 가리면 되겠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연이라고 하는 거는 너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이 네게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자각시켜주는 어떤 툴로서의 여성성이거든요. 사실은 너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정상 남성은 될 수 없다라는 걸 착각하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마라. 네. 아, 저는 사실은 조금 좀 다르게 받아들인 게 제가 김조광수 씨 결혼할 때 우리 김조광수 형님께서 말이에요. 김조광수라 그러면 이름이 조광수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아, 김조광수. 네. 아, 네. 발음 힘든데 김조광수는. 네. 아무튼 우리 광수 형님께서 그그 네. 그 자기 그 피앙세하고 둘이 그 저기 웨딩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정말 별 생각 없이 보는데 네, 내가 그때 이제 우리 부인이 그때는 내 이제 여친일 텐데 보면서 아니 왜 둘 다 저기 턱시도를 입지 둘 다 웨딩 드레스를 입었어 동성 결혼인데 내가 그랬거나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이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인 말로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그런 어떤 고정된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분명히 저 두 사람 둘 다 턱시도도 입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입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뭐 인연아 하는 표현이라든가 언니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름의 그런 거를 또 그런 규정성을 좀 넘어서는 걸 수도 있겠네요라고 생각해봤네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시도 입었을 때부터 웨딩 드레스를 둘 다 입었을 때 훨씬 더 사회적인 혐오 발언이 심했죠. 맞아요. 예. 저도 사실은 웨딩 드레스 입은 걸 봤거든요. 딱 뭐야? 아니 왜 턱시도를 입지? 왜 웨딩 드레스 둘이 입었어? 나 그냥 그랬거든요. 당신들은 여성으로서의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대표해서 입었느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건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싫어했듯이. 그냥 그게 딱 그 생각인 거예요.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 하류수 같은 사람들도 아닌데 왜 웨딩 드레스를 입었지? 그냥 그 생각이 딱 들어서 그냥 당시 여친한테 했던 얘긴데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이거는 그냥 남자들이 남자의 성기의 권력을 갖고 옷을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 자율성으로 여겨지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까먹고 보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애들이 그렇죠.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도 입었으면 욕 안 먹었을 텐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그래서 게이들이 쓰는 그런 그 여성 비하적인 것 같은 그런 어휘들은 사실 그런 맥락이 있는 거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연이란 말 안에 게이들이 그런 맥락으로 썼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해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성애자 여성성의 여성성도 여성성이고 게이가 겪는 여성성도 여성성인데 둘이 아주 같지는 않겠죠. 예, 그 둘의 차이가 사실은 지금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게이들과 이성애자 여성이 이렇게 많이 만나거나 토론하거나 이랬던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언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런 진통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어쨌든 그런 타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양자 모두가 결국은 다 여성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성에서 여성의 여성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이가 겪는 여성성도 중요한 거고 트랜스젠더 여성과 트랜스젠더 남성이 겪는 여성성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퀴어에서 젠더 감수성과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문득득 생각인데 이 방송을 페미니스트 여성이 만약 듣는다고 하면 남자 다섯 명이네요. 그렇죠. 생물학적 남자 다섯 명. 생물학적 남자 뭐라고 있을 줄 알았거든. 아니, 오늘 꼭 오셔야 되는데 다들 개인 사정에서 못 오셔가지고 너무 아쉽기는 한데 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페미니스트 분들이나 레즈비언 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는 터우 선생님께서도 본인이 게이로서 살아오신 것에서 기준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또 다른 이야기 또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게 이제 다음 얘기랑 넘어가는데 그 흔히 얘기하기를 게이들은 남녀의 젠더 이원 젠더의 권력차를 안 겪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주장들이 있죠. 왜냐하면 게이들이 맘먹고 살면은 진짜 여성을 안 봐도 돼요. 여성이 섹시한 것도 아니고 진짜 주위에 게이들만 채워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예. 머리 아프기 싫은 거네. 예. 근데 그럴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타자를 안 보고 사는 거니까 끊임없이 불편한 게 1도 없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에서 남성보다 이 여성에 대한 몰이해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일 수 있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문제는 이 게이의 경험 안에서도 이 이원 젠더 사이에서의 권력차가 존재한다라는 게 그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가끔 잠깐 얘기한 적도 있지만 남성스러운 게이와 여성스러운 게이는 시민권이 같지 않습니다. 그럼요. 엄연하게. 맞아요. 엄연하게 같지 않고. 이게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겁니다. 제가 리키 마틴을 봤는데요. 네. 리키 마틴이 사실은 나는 내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 저도 저는 이성애자지만 제가 잘생겼다 생각하는 남자는 있어요. 아, 그럼 저도 근데 있어요. 아무튼 리키 마틴 보고 보통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시는 남자분이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여성적이시더라고요. 근데 밑에 댓글을 쭉 보니까 어쨌든 둘 다 욕은 먹고 있는데 남자가 더 먹어. 아니면 리키 마틴은 안타까워든지 아유 만나도 하필 저런 애를 만나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악플들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게이도 그 안에 위계가 있는 거죠. 게이도 같은 게이가 아닌구나.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그래도 리키 마틴은 잘난 게인 거야. 몸매도 좋고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스러운 게이의 존재가 어떤 사회적 처우를 받는지를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와 여혐을 연결시킬 때 왜 그러냐면 사실 운동의 입장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90년대 이성애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우리 게이들이 이런 맥락으로 운동을 했을 때는 여성스러운 게이보다 사실 남성스러운 게이가 훨씬 좋겠죠. 실제로 1960년대 게이 운동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레즈비언 다 배제하고 트랜스타도 배제하고 그래서 엄청난 욕을 먹었죠. 역사적으로도 매우 평가가 안 좋고 한국은 그래도 홍석천 씨가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인권단체에서 끊임없이 게이 여성스러운 게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퍼러티브 액션을 줬어요. 끊임없이 이걸 먼저 제안했는데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상호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실제로 게이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한테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게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성스러운 남성 게이. 그렇죠. 예. 맞아요. 진짜로. 사실 일정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적 낙인의 뒤틀린 형태이기도 한 거죠. 이를테면 오히려 굉장히 남성스러운 땡땡치고 남성스러운 분이 굉장히 남성스러운 목소리로 게이였어. 나 게이야라고 커밍아웃한다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 게이라고? 라고 생각할 것 같다.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성성에 부여되고 있는 여성성에 부여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마크인 거죠, 사실은. 그렇고 이제 사실 그 게이 안에서 이 젠더, 그러니까 이원 젠더의 젠더 차를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성노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성매매와 성노동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이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이성의 성매매와 퀴어 성노동으로 갈리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물론 이성에서 성노동자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면
뭐 발리가 있긴 하지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성애자들은 보통 성구매자가 남성이고 남성이 보통 쓰레기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해 여성에게. 왜냐하면 1대1로 만났고 이 사람이 거의 노예인 거야. 이 방안 안에서는 내가 돈을 주고 너한테 너의 몸을 샀으니까 나는 너의 몸에 대해서 어떤 짓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온갖, 사람을 산 거죠.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퀴어 성노동은 어떤 느낌이냐면 구매자도 사실은 퀴어니스가 있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외부에 있는 어떤 성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묘하게 구매자와 그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묘한 어떤 심리적 유대라든지 아하. 돈을 받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따로 나서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특수성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성애 성매매는 너무 제도화돼 있어요. 직결이지 뭐 룸 뭐 엄청나죠. 진짜 그 산업 규모가 엄청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강남의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업소가 없어지면 그 구가 다 망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성매매 직결이지는 끊임없이 외부를 먹여 살려왔던 사실은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퀴어 성노동은 그거에 비해서는 덜 제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호스트바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주로 1대1이 많아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맥락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남성 게이 성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남성스러운 근육이 막 이런 사람이랑 여성스러운 성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후자가 처우가 안 좋죠. 훨씬 폭력을 많이 당해요. 이거는 이원젠더 사이에 폭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퀴어는 이원젠더 간에 남성성 여성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맥락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이성애자들 안에서의 젠더 시스템이 성소수자 안에서의 젠더 시스템에 그대로 이입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위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위계는 있는데 위계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다. 왜냐하면 흥미로운 것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임금이 제일 낮냐면 누가 제일 낮을 것 같아?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중에 트랜스젠더가 제일 낮아요. 아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패싱이 잘 안 되고 남성 여성으로 안 되는 거야. 시스젠더가 아닌 거야 한마디로. 어디 가면 내가 남자랑 자는 거를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여자의 그걸 갖고 있는데 여자로 패싱이 안 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직업적인 차별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거의 뭐 60-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트랜스젠더 안에서 남성 여자라고 하는 게 FTM이라고 한 FTM과 MTF 중에 누가 낫냐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누가 낫을까요? 트랜스젠더 여성이 낫을까요? 트랜스젠더 남성이 낫을까요?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이 낫아요. MTF가 낫단 말이에요. 성기를 갖고 있음에도 남성기를 갖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여성성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여성성이란 말이 성기가 있어서 여성성인 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한건 쉽게 말해서 여자가 남자로 된 거. 아니 남자가 여성. 아 남자가 네, 그러니까, 여자로 된 게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화의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리수 씨는 트랜스젠더 여성인 거죠. 더 낮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 그런 구분에서 위계가 가장 낮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하리수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여성으로 패싱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되게 오용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 위계 위계 속에서 가장 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중에게 다가갔어. 왜 그러냐면 트랜스젠더 중에 업소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예쁜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패싱이 안 되고 누가 봐도 별로 안 예쁘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냐면 지방의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공장이요? 네. 왜냐하면 내 이런 이상한 외모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업장의 하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어떤 역동을 잘 모르고 그냥 하리수만 보고 뭔가 화려하게 차려입는 것만 보고 되게 뭔가 그 인구 집단의 전체를 판단하면 되게 곤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소수자 집단 안에서 이성애자와 같은 비슷한 유의 이원젠더 간의 권력 차에 대한 판본은 존재한다. 1.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색다른 성격으로 존재한다. 이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언론이 뭔가 좀 진보적인 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이 트랜스젠더 들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알린다는 명목으로 제2의 하리수를 많이 찾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진짜 완벽하게 여성으로 패싱돼서 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트랜스젠더의 인구 집단의 그 사람들로만 표상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운동의 방법으로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늘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패싱이 안 되는 여성으로 패싱이 안 되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상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트랜스젠더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계속 이원 젠더가 없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젠더에서 젠더에는 이 이원 젠더의 결력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의 권력사 당연히 있어요. 있어요. 너무 있죠. 너무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든 어쨌든 너무 있는데 젠더는 그거를 포함해서 그것과 다른 형태의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젠더 권력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젠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리츠 페미니스트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스젠더로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성찰을 안 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젠더는 그것도 너무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퀴어에는. 그것과 포함해서 시스젠더, 트랜스젠더의 젠더의 권력도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의 삶을 보면 알아요. 어떤 직업적 차별에 시달리고 어떤 뭐 곤란에 시달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섹슈얼리티도 젠더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애와 비이성애의 차이도 사실은 젠더 권력이에요. 이성애에서 남성, 이성애에서 여성 이것도 결국은 젠더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이거에 내 젠더의 현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고 그리고 퀴어 페미니즘이 그렇게 얘기해 오지 않았어요. 네. 이 세 개가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1만 얘기하지 말고 2, 3에 다 얘기하자고 했던 거지 2, 3이 중요하고 2, 3만 유일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지금 페미니즘 분리주의 페미니즘은 그렇게 얘기해 온 마냥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오늘 아주 그냥 작심 발언을 하시네요. 뭔가 좀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상처들이 있죠. 최근에 더 심했죠.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미투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지금 여성 운동의 어떤 세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맞고 사회적인 어떤 발언권이 맞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꼭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게이들을 똥꼬충이라고 얘기하고 네, 트랜스젠더들을 젠신병자라고 얘기하고 트랜스젠더 퀴어들을 젠퀴벌레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자정하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코르셋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거죠.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예. 이 대표적인 사건이 그 얼마 전에 독전 영화 감독 김혜영 이혜영인가요? 네. 그분이 미투를 당했을 때가 왜 당했어요? 이제 미투를 당한 게 아니라 미투를 당하신 거죠 그분이? 미투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남성에게 어떻게 되지? 남성간의 미투였죠. 남성간의 성폭행이었다 그랬는데 진위 여부가 좀 애매했던 사건이었죠. 아 그분 게이예요? 예. 그분이 그래서 강제 아웃팅이 예, 되셨어요. 됐어요. 예.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거기서는 이제 저 봐라 저 새끼들 제대로 걸렸어. 저 똥꼬충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공격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최근 들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저 아까 이제 백년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약자들끼리의 연대성이 강조되기보다는 분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요즘. 근데 게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미투가 한번 나오고 나면은 꽤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게이의 종별적 특성으로 여겨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폭력이 쉬운 집단이라든지 그게 아무렇지 않은 집단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보니까 그 양반들이 그게 좀 있구만. 저기 뭐 무슨 그런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그 식민주의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빠와 사실은 그 일제 시대의 그 팽창적인 어떤 한국 사관이 사실 맥이 닿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극단주의적인 뭐 분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고가 사실은 홍준표나 뭐 아니, 너무 나가시는데요. 아니 왜요? 그 사고가 뭐가 그렇게 달라요? 아 뭐가 그렇게 다르냐? 실제로 보수기독교랑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난민이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되게 비슷해요 진짜로.
그렇지. 이번 사실 뭐 오늘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난민 문제에서 서로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또 난민은 또 싫어해요? 남초 사이트와 여초 사이트가 예멘 난민 못 받아야 된다. 그것도 남성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로 대동 단결했구나. 이게 서로 남성이 90%다. 못 죽여서 안달이 났었던 남초 사이트와 여초 사이트가 난민 문제에서 크로스를 하는 걸 보면서 극과 국은 이런 데서 네. 만나는구나. 이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케어역에서 시위가 있었죠. 이 낙태 이슈가. 네. 저는 사실 워마드가 네. 이 낙태 이슈를 갖고 그 시위를 하는 거에 너무 좋아요. 저는 여성이 여성의 이슈로 자기 맥락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운동 의제를 삼는 거 너무 좋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물론 아까 얘기했던 뭐 젠더 안에 되게 다양한 뭐 키어 있고 여성 있고 다 있는데 본인의 어떤 위치성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의 한계 때문에 어떤 자기가 보다 조금 더 친한 어떤 이슈에 마음이 끌리는 건 당연히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낙태 이슈에 대해서 너무 황당해하면서 이것들을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죠. 너무 네. 환영해 너무 소수자로 혐오하지만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건 전체 깔려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 낙태를 그러면 퀴어 이슈로 이해할 수 없을까? 에서 조금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 거죠. 이해가 쉽게 되진 않는 부분이에요. 이 낙태가 이 그런 거죠. 낙태는 한국에서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심지어 여성의 기적 사유가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애인 사이에서 이제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성이 산부인과 앞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비법적인 상황 앞에서 이렇게 떨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 굴욕적인 상황들 한 번쯤 경험하는 그런 여성이면은. 낙태 경험이 있으면 불법적인 몸의 상태로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거를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있거든요. 한국에. 그게 모자보건법이죠. 1972년도에 제정된. 네. 그게 그렇죠. 그 법에서 예외조항이 그런 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 성폭행을 통해서 낳은 경우들.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산모나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그 장애 여성 운동에서는 아니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애를 못 낳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해서 장애인의 재생산권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낙태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거는 한국에서 성 관련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과 가족 구성에 대한 관계가. 이를테면 낙태에 대해 이런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 아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애인은 아무쪼록 수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고 실제로 암암리에 굉장히 단종 수술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소록도나 이런 데서. 그것들이 지금 막 밝혀지고 1980년대 밝혀지고 강제로 불임수술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어떤 잔혹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한국이란 나라가 성을 규제하는 이유는 생식을 해서 정상적인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성을 규제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인 거고 정상 가족 만들기 네 그것을 위한 성정책과 가족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우리 가족. 그 저기 루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장애인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도태를 시켜버려서 장애인을 볼 수가 없다. 평양에 안 둔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죠. 정확한 몰라요. 네. 근데 그 얘기하면서 이제 보통 했던 얘기는 그 뭐든 종편이나 그런데 약간 그 아주 그 극우적인 색채 방송들에서는 남한이 얼마나 좋냐, 장애인들 있지 않냐. 근데 사실은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했죠.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소록도의 사례라든지 뭐 여러 복지원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데서 맞아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슈를 좀 넓히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는 사실 역사 연구자들은 다 알고 있고 연구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다 부딪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도 성소수자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엮여 있는 거예요. 성판매 여성이. 그래서 열심히 성판매 여성과 성매매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동과 학술이나 이런 현실장에서 이게 타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나와 연관이 있었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건 너무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저는 분리주의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해가길 원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론가나 학자들이 그걸 가로막으면은 곤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사실 대중을 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중이 저렇게 존재하는데 거기는 사회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맞다고 추인해주는 학자들이나 이런 역할이 되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낙태 문제와 동성결혼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낙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가족 만들기예요. 정상가족 가족 구성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동성결혼이 왜 안 될까요? 성적 지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들은 애를 못 낳는 자들이거든. 가족으로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는 거야. 국가 입장에서. 이게 명확하게 국가가 성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의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성소수자에게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달라. 성소수자도 결혼 좀 가능하게 해달라. 성소수자도 뭔가 뭐 이런저런 혜택을 달라라는 것이 뭐냐면 이 가족 구성권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흔히 이제 배우자가 되신 분들이 여기 그래도 세 분이나 혹시 배우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제일 예. 중요해요. 예. 이런 복지적인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항공 마일리지부터 시작해요. 항공 마일리지. 제일 중요한 거는 세액공제. 첫 번째는 상속이 안 돼요. 레즈비언 커플이 30년을 살아도 상속이 안 돼요. 한 명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생판 몰랐던 한 15년간 연락 안 했던 친척으로 이종사촌 누나한테는 갈라 몰라도 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러니까 가족이란 틀 안에서 어떤 혜택이 공여되고 있는지를 이성의 정상 가족은 성찰해야 해요.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더 심각해. 수술 동의서를 못 써요. 아하. 가족이 아니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못 그냥 써요. 동거남 네. 동거녀인 네. 거군요. 그냥 불러야 돼요. 그냥 친구죠. 그냥 네. 친구라고 보는 친구, 거죠. 브랜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같이 사는 이 사람의 그 법적 입지라는 게 이렇게 치명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나 세리머니 하고 싶어요. 나 결혼하고 싶어요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정책적인 분명한 함정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함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가족 구성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성적인 제도를 통해서 분배되는 복지나 복지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인권적인 혜택들이 이성의 정상 가족에게만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뭔가. 때문에 법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회적으로 우리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페미니스트들 중에 특히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 중에 비혼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비혼은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결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남성보다 훨씬 잃는 게 많다는 어떤 현실적인 감각도 있지만 두 번째로 여성을 생식하는 존재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낙태 이슈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태는 내가 그러니까 여성도 자기 애를 막 적극적으로 지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리적인 어떤 타격이 있을 텐데 마치 국가는 그 여성의 몸을 그 여성보다 자기들이 더 안다는 식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너네들은 낙태하면 안 돼. 너네들은 낙태해도 돼. 그 여성의 당사자보다. 이게 얼마나 이 한 여성을 그냥 그러니까 본인에게 선택권이나 어떤 재량권조차 없는 생식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지가 이 낙태 이슈와 이 혼인 이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혼을 하자. 비혼으로 사는 것도 인정해줘야 되고 비혼으로 사는 여성의 상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있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아니 그럼 기혼인 게 무슨 뭐 엄청난 기득권이고 엄청난 비혼인 게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는데 죄일 것까지는 없지만 기득권일 수는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성의 정상 가족의 모델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쏟아지는 어떤 혜택과 필연적인 인권적인 혜택들이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성찰해 가면은 사실 너무나 당연히
이 페미니즘 이슈가 여성의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성소수사 이슈이기도 하다는 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네. 뭐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 어떤 여행 게이가 있어. 난 여성 너무 싫어라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게이 여행 게이를 설득하는 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자원이 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면 아, 나 여성 너무 싫어 그러면 야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동성 결혼 된다고 해봐. 그거 주무부부차고 누르겠어. 여성 가족부예요. 그러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행 게이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해소도 있고 사실 여성가족부가 원래는 젠더 패밀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젠더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게이들도.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여성운동이 훨씬 세가 세요. 그러겠죠. 후원 규모도 많고. 그러겠죠. 지금 LGBT 인권운동 같은 경우에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지금 예상 후원 규모가 월에 2억이 넘는 때가 잘 없어요. 민우의 7억이고 뭐 그게 더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학관계를 바로 보여주면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직장의 후배인 여성이 빠아서 싫었다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 젠더 정치의 문제를 좀 해석해주면 되게 쉽게 그것들이 돌파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성과 성소수자는 사실 젠더 이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시야를 확장하면 이어져 있다는 걸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게 퀴어 페미니즘이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네. 한마디로 오늘 터우 선생님의 목표는 연대하자. 네. 연대하자. 왜냐하면 퀴어들도 너무 힘들게 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레즈비언 얼마나 불편해. 게이가 레즈비언 막 트랜스젠더 시즌 얼마나 불편해. 근데 해왔고 의미가 있거든요. 네. 저는 여성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의 혐오적인 발언들이나 또 분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터울 선생님께서 오늘 마음 먹고 방송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이 연대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 특집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어서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다 알던 것들이에요? 아니, 많이 배웠다고. 이해하지 못했었던 어쩌면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뭐 이랬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닫혀있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특히 아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나요? 386 꼰대들. 네네. 여기 386 없죠? 여기 386 없죠. 다행이네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스로의 사고에 갇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답이 없거든요. 그럼요. 이 사람들 안 열립니다. 보통 꼰대들 특징이 자기가 되게 관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진짜예요. 자기가 협소하다고 생각하면 꼰대가 못 돼요. 혹시 자성입니까? 아니요. 전화서 부정한 게 많죠. 예. 제가 그런 의미로 웃었다는 걸 모르고 계시나요? 전 부족한 게 항상 많죠. 예. 어쨌든 이번 기회, 이번 방송을 기회로 보다 넓은 관점과 시선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에 만세 역성적단 다음 시간 오기 전에 오늘 4시간을 네, 장장 4시간을 대단하다. 쉬지 않고 떠들어주신 더블 선생님 굉장히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저희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도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만세 역성적단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